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세계 유일의 감귤 전문 박람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올해부터는 제주도가 주최하는 제주 감귤 박람회가 지난 9일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제주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제주의 미래 세계 속의 명품 감귤을 주제로 감귤 관련 전시와 바이어 상담회, 학술 심포지엄 등 비즈니스와 감귤 산업 정보 교류의 장으로 오는 13일까지 펼쳐집니다. 감귤 따기, 감귤 구워 먹기, 감귤 향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감귤 사생대회, 감귤 가요제, 감귤 골든벨 퀴즈 등 각종 경연대회도 개최됩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등 내외빈들과 천여 명의 도민과 관광객들이 참석했습니다. 감귤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가 도민의 역량을 집결해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감귤박람회가 제주감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명품 과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이서 황토 고구마가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고구마는 홍콩 대형 유통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완주군은 이번 수출로 완주 농산물 수출 품목 및 수출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구마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의 황토고구마가 서해바다를 건너 홍콩으로 첫 수출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완주군은 홍콩에 삼예멜론을 수출한 데 이어 황토고구마 8.1톤 분량 총 900박스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완주군 이서 고구마는 황토흙에서 재배되어 일반 고구마와 비교해 미생물과 효소들의 영향으로 빛깔이 더 노랗고 당도가 높음은 물론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되는 고구마는 홍콩의 대형 유통 매장인 파킨샵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군은 농산물 수입 판매 전문업체인 슈폰그룹과 현장 판촉 활동을 진행함에 따라 완주 농산물의 수출 품목 및 수출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오는 12월에도 16톤 1800박스의 고구마에 대한 추가 수출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군의 다양한 농특산물 수출을 위해 홍콩 맞춤형 수출 정책 추진 및 농산물 유통 상황 파악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완주군 농특산물이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홍콩의 농산물 유통 상황을 파악해서 재배 단계부터 홍콩 소비자 입맛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준비하는 맞춤형 수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경상남도의 공공기록물을 영구 보존하는 경상남도 기록원 건립공사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2017년 개관을 목표로 경남 창원시 사림동 옛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해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기록원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의 지방연구기록물관리기관인 경상남도기록원은 문서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문서고와 기록관리 작업을 위한 전문 보존공간, 대국민 기록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등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전문 보존 공간은 일반 문서와 시청각 기록물 등 기록물의 특성에 따라 온도와 습도 등 보존 환경을 달리하는 맞춤형 서고로 운영됩니다. 또 기록원 1층에 전시실과 기록정보 열람실, 기록체험장을 마련해 도민들이 다양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공공도서관이 단순히 독서만 하는 곳이 아닌 다문화와 복지 등 주제를 정해 운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공공도서관이 각각의 특색과 테마로 운영되면서 이용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도서관은 다문화 자료실을 운영하며 다양한 국가의 도서가 준비돼 다문화 가정 이용자들이 각국의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자료실에서 매주 목요일 운영 중인 다문화 체험의 날은 점차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완산도서관 다문화 자료실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문화 강사를 초청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공동체 사회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도서관은 장애인 시설이 많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일반 도서 열람실과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자료실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청각자료를 준비해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장애인 책날의 서비스를 이용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줍니다. 아중도서관은 어린이 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되면서 어린이들이 가상동화 구현을 체험할 수 있는 동화창의체험관과 노인들을 위한 열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전통음식을 주제로 하는 삼천도서관, 친환경적인 건지도서관, 영화를 모토로 하는 인우도서관 등 전주시 공공도서관들은 각기 다른 특색으로 전주를 알리며 학습공간이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KLN 김진구입니다. 지역 여성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 여성가족원이 2017년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 수강생들의 취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여성가족원이 오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2017년 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노인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실버 지도사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방과 후 교사 패키지 등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 수강생들의 취창업 도전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7년에는 블로그 마케터, 염색방 창업 등 22개 강좌를 신설해 총 257개의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며 수강 접수는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원 홈페이지 OK 예약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지역 농업법인 가운데 절반이 유령 농업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김대중 의원은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전북 유령 농업법인 문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38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김대중 의원이 전북 지역의 유령 농업법인 문제를 제기하며 후속 조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전북 지역 농업법인 중 절반이 소위 유령 농업법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5분 발언자로 나선 김대중 의원은 조사에 따르면 도내 총 6,843개 농업법인 중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전체의 52%인 3,518개에 불과하고 전체 농업법인 중 20%에 이르는 1,394개 업체가 시정명령이나 해산명령 등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조사한 농업법인 지원관리 실태 결과에서는 도내 농업법인 중 부동산 투기업을 한 사례가 적발되었다며 농업법인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습니다. 농업법인 제도는 지난 1990년도부터 영세한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협업적 농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법인으로 등록만 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혜택과 농림축산 재정사업의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이용되어야 할 이러한 제도가 세금 감면과 지원금 빼먹기의 악용 사례로 이용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각종 혜택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국민의 혈세는 고스란히 유령 법인에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의원은 단지 실태조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적발된 유령 농업 법인에 대해 후속 조치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영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캠브리지 대학의 초청을 받아 아시아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한 광주의 역할에 대해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측은 윤 시장을 초청한 배경에 대해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발원지다며 광주의 5.18은 정신계승 측면에서 여전히 진행형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했던 윤 시장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광주가 캄보디아에 광주 진료소를 세워 운영하고 네팔 지진 발생 때 긴급 의료 구호단을 꾸려 현장으로 달려갔던 것은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측은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광주는 핍박받는 민중, 인권과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민중과 꾸준히 연대를 모색하며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광주의 역사와 아시아에서의 역할, 개인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광주 정신을 이야기한 윤 시장의 강연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강연은 무엇보다 캠브리지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광주를 세계화 소통하고 연대하는 도시로 새롭게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강연이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음식점들이 음식 가격을 인하하는 등 손님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매출 감소로 인해 대거 문을 닫을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 마련 및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겨우 한 달이 지난 현재 매출 감소로 문을 닫는 식당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점심 식사 시간에도 관공서 주변 식당 안은 텅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식당 주인들은 음식 가격을 인하하면서까지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단체 손님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두세 명 단위의 손님들이 주로 찾으면서 매출이 대폭 줄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시는 손님 수도 많이 줄었고요. 매출도 당연히 많이 떨어졌고요. 일단 손님이 안 오니까 이제 매출 자체가 안 되고 직원 쓰기에도 힘들고 예전 같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매출 자체가 반절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영업 운영하는데 아주 힘듭니다. 일단 단체 손님은 아주 많이 줄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두 분, 세 분 이 정도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주로 많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청탁금지법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10개사 중 7개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업장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중 약 70%의 업체는 경영 어려움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사업 축소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응답자의 약 65%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 평균 감소율은 4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응답자 중 약 50%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조속한 소비 촉진 정책 마련 및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이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6자리를 변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자치단체별 지방세외 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대구에서 2016년 지방세외 수입 우수 사례 발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정된 9개 우수 사례 중 최우수상을 받은 두 건은 오는 11월 말에 개최되는 지방재정개혁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 출품돼 대통령상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